루나티카이 플럭스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를 봤을 거예요. 코리안 불도저가 어제 또 바인디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전략이 노출이 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순간 비사이트 안쪽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일단 진입을 했고요. 자, 레비가 한번 치고 빠집니다. 네코론을 잡아줍니다. 원거리에서 미쇼쿠. 그런데 히야가! 히야가 진짜 어제도 느꼈지만 그 순간적인 에임 캐치가 되게 좋아요. 프렌지, 광고에 나오는 총이죠?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총기가 되겠는데요? 자, 켈리가 가볍게 한번 끊어주면서 코리안 불도저의 흐름이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슛! 선수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성공으로 벌써부터 첫 라운드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1라운드도 약간 막 피스톨 라운드긴 했지만 정보 전달을 취합하니까 정보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 플럭스의 위치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네콜과 아이디지 히야가! 충격 화살로 충격 화살을 제대로 꽂았습니다. 결국은 뒤쪽에 대기하는 선수 레비가! 해야 되고요. 사실 코리안 불도저 역시 루나틱의 피가 좀 사실 흐른다. 뭐 사실 내전이죠. 네, 네. 그런 느낌이라서 서로 간의 위치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미쇼카 들어갈 때 뒤쪽 대기합니다.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끊어줬고요. 이게 보통 이제 그 비롱 쪽으로 많이 가지 않고 가봐야 뭐 한 명 정도 갔다가 이제 영역싸움을 가져가는데 둘이 나왔고 느낌은 히야가 뒤쪽에서 한 번 더 끊어준 데 성공. 일단은 스파이크 설치한 이후에도 압박감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루나티 플럭스가 이거 좋지 못해요. 와, 침착한 사람. 예. 근데 좀 손해를 많이 봤죠. 이게 처음에는 슈지 선수가 램프에서 먼저 지르기 이후에 자른 후에 바로 빠르게 도망갔기 때문에 네. 설치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자, 결국은 한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만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16초. 자, 불도저가 일단은 연막을 아래쪽으로 깔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뒤쪽에 인원들이 보입니다. 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막 뒤쪽. 그런데 일단 히야가 뚫었고요. 하지만 슈지가 대기 중. 이게 장벽을 깔고 설치가 됐기 때문에 목욕탕을 먹고 여기까지만 자리를 잡으면 사운드 플레이와 지금 이제 소바의 공격기가 궁극기가 있잖아요. 사냥꾼의 분노로 해체를 방해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선택을 한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침투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말이 있지요. 스파이크 위치 확인. 네콜이 사운드를 좀 굉장히 심하게 늘려주는데요. 분화구살이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워요. 자, 사냥꾼의 분노가 일단 터졌는데 뒤쪽 오! 원거리 원거리! 슈트가 3명씩! 그래, 그대로야 참! 궁극기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볼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데미 장식을 언제 퍼뜨릴 수 있을까요? 일단 원거리 싸움. 중거리 살짝 빠져나갑니다. 저번에 레비 잘 잡았어요. 살짝 빠져나왔을 때 IDG에게 일단 레비가 누웠고요. 이러면 이거 궁극기 한번 빼고 나서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사냥꾼의 문으로 잡아줬어요 한 명. IDG를 일단 끊어줬습니다. 여기서 길이 슛짤배. 이게 완전히 양각인데다가 데미지 장식 킬을 못 올리고 오히려 잡히면서 좀 애매한 라운드가 됐죠. 결론적으로는 기아 선수는 총이 없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불도저인데 궁극기를 이용한 그런 스킬 활용과 함께 들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무의로 돌아가면서 히야만지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 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레이드를 엔트리로 많이 씁니다만 지금 이제 북미나 유럽 쪽은 사실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너프 이후에 궁극기 구슬도 하나가 많아졌고 궁극기 시전 그 선딜이 약간 생겨가지고 네. 예전만큼 매끄럽게 진입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보란 듯이 소리를 지르고 막 들어가는 상황이라. 예, 그러니까요. 네,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이번 라운드 플럭스가 얻어냅니다. 3대 2까지 완성이 되는군요. 그런 게 아니라 설치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궁극기 상황 때문에 해체를 방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연막 쓰고 들어가서 설치까지만 되면 불도주가 많이 유리해요. 자, 플럭스가 대기하면 바로 그 지역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죠. 근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왼쪽 이니시에이팅 용도로 떴어요? 근데 양쪽 긁어주다가 아이디지가 일단 돌려받았고요. 할배를 잡고 원거리. 하지만 미쇼쿠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치가 되게 영리하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쪽에 일단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버렸는데 시선을 예. 저런 식으로 플레이한 거라서요. 시간되었습니다. 침착한 사람의 두 명째. 근데 확실히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좋네요. 이번에 사이퍼의 함정이 A쪽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끌리죠, 이렇게 되면? 네. 자, 램프 쪽으로 일단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뒤쪽에서 실체가! 하지만 네코를 돌려줬죠? 이게 제게 중요했던 게 여기보다도
프랭 선수가 뒤로 도는 걸 레비가 끊었던 게 되게 컸어요. 네. 예, 정의가 됐으면 사실 안에 고립되는 상황이 될 만한 그런 구도였는데. 켈리? 하지만 옆쪽에서 얼굴을 내밀다 그대로 잡혔고요. 자, 남아있는 인원은 일단 2명. 2대 3 상황? 판의 설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교전에서 번번이 플럭스가 좀 말리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LH라고 일단 아이디가 붙어있어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LH라고 붙어있어 저 팀 그 불도저입니다. 네, 불도저예요. 불도저죠. 히야, 네콜 이 선수들은. 자, 그리고 B사이트 안쪽 진입을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디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 네콜 봅니다. 교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오. 자, 설치됐어요. 활배가 있다, 두 명! 활배가 세 명까지 흘려주는군요. 그러니까 영역 자체에 대해서 되게 효과적으로 최소 양각을 잡고 나오는 게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네. 쉐리프를 들고 그대로 네콜이 스파이크를 설치했고요. 장판 스킬들이 많다 보니까 피해 망상까지 들어갔는데 뭐 제대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방금? 이 위치는 어떤가요? 이 위치 어떤가요? 일단 할배드 쪽! 아, 귀조에 기가 막혔네요! 아, 이 사냥꾼의 분노를 피하려고 무빙 치는 순간 바로 잡아버렸습니다. 진짜 이게 짜임새네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뭐 정찰 화살, 탄 빼는 시간이 않고 살아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빼고 올 때까지. 확인. 일단 로봇 한번 제거. 올빼미 드론 일단 제거하고 위쪽을 한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러 명이 도는 걸 봐서 바르게 두 명의 백업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진입이 안 됐어요? 양쪽! 이번에 네콜! 슈즈가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끌어주는 성공했고요. 자, 대기합니다. 예. 침착한 사람 럴킹. 레비가? 근데 아까 있으면 레비한테 져가지고 럴킹이 안 됐어요. 레비 확인. 프링이 대기하고 있죠. 알 거예요. 알 찍고 나갈 가능성 높습니다. 만납니다. 네. 여기 누구 뒤쇼. 아, 근데 히아가 만약에 안 됐어도 접고 바로 백업 될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 침착한 사람. 원샷. 근데 시간이 아마 안 돼서 포기는 합니다만 무기 아끼는 거죠.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2대1이 됐고 출발합니다. 켈리 선수는 좀 역할 맡은 바를 잘 해주고 있죠. 아니 진짜 MKH도 좋은데 아이디 잘 지웠어요. 네, 침착한 사람. 네, 너무 침착해요. 기가 막히게 상대편의 머리만 제대로 낚아챘습니다. 켈리도 질 수 없기 때문에. 자, 데미 장식 이후에 안쪽을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 되게 영리해요. 네. 지금은 할배 선수가 너무 잘한 게 잡아서 잘한 게 아니라 팀원이 백업을 최대한 올 때까지 몸을 숨기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플레이 잘했거든요. 자, 그 상황 이후에 B사이트 상대편 움직임 체크했습니다. 위치까지 한번 얻어내고 뒤돌 빠져나갈 때 문제를 치료먹습니다. 문제를 침착한 사람. 네. 원그립. 자, 여긴 됐지만 뒤에 양각 잡혔어요. 봐야 돼요. 원그립 침착한 사람이 이렇게 끌어주면서 이번 해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루나티카이 플러스. 아, 근데 초반에는 약간 좀 이제 뭐 피스톨 라운드 이후에 이코 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라운드에서 꿍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 그 비 메인에 있는 그 입구에 있는 그 구슬도 다 가져가고 아까부터. 네. 약간의 전진 없으면 바로 그냥 뭐 궁극기든 본인들이 구슬 지배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빠르게 스노우볼 굴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위치 한번 체크됐죠. 네, 바이퍼가 저는 솔직히 되게 좋은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예. 뭐 잘하니까 사실 뭐 할 말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하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결국은 세이지가 지금 궁극기로 프링을 다시 한번 되살렸죠. 초반에 인원들은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는 생각인데 들어왔습니다. 켈리가 이번에 잘 뚫어줍니다. 미쇼크를 잘라줍니다. 자, 엔트리 되게 좋았어요. 좋았죠. 히야 옆쪽. 하지만 침착한 사람과 레비. 네콜 어떻습니까? 레비가 또 한 명. 아, 근데 잡고 가서. 자, 사내꾼의 분노. 옆쪽 빠져나갔을 때 스파이크 설치 완료. 아, 궁극기 이거로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싶었는데 충분히 상대편을 갈가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CJ체를 절반 정도 줄여놨고요. 1대2라 아마 해보려고 할 거예요. 벌어놓은 자금도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승 중이었죠. 위치 체크. 정찰용 화살이 제대로 꽂힙니다. 충격 화살이다. 자, 충격 화살 하나 더 날리고 한쪽 닫아놓고. 왔어요. 할만합니다. 네. 이러면 CJ가 체력이 너무 없거든요. 할만합니다. 이번 충격 화살 좋았죠? 예, 좋았어요. 어느 피 체력 압박하면 좋고. 스쳐도 갑니다. 한 명 스쳐도 가요. 침착한 사람. 너무 침착해요.
아 근데 와.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야, 수트로 갖다 빠졌죠? 제 자세히 못 봤으면 피해망상을 던지고 나서 한번 낚아보려고 했던 건지 근데 뭔가 이제 예임이 좀 흔들렸습니다. 어? 머리? 그렇죠? 저거 이제 설치하고 빠지면 한번 낚아보려고 한 거거든요? 네. 위치 체크. 할배가 내 코를 잡았고요. 신경절도 보고 확인. 찍고 나가면 예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확인. 확인 이제 약간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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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도나 여기 초탄자 할배가 잡아주긴 했는데 시간이 반대쪽에 뚫려. 와 할배 에임 좋아요? 하지만 할배가 이거 하겠는데요? 할배 한방싸움이에요.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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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마야. 아 이거는 불도저에 대한 절망이네요. 지금 그 근데 프리의 위치가 화살을 보고 대처를 했죠. 클래식이라 점프샷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야 저 클래식 진짜 점프 클릭 저거 마지막 치점을 뵀거든요. 계속 거리 벌려줬는데 일단 한명 줄였고요. 미쇼크 하지만 켈리가 일단은 뒤쪽에서 끊어줬죠. 일단 히어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거 후반 시작은 좀 먹고 네. 출발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프링. 게다가 스파이크 다운이라 알고 있어서 자, 라인 자체를 일제 라인으로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20초 이거를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간을 좀 더 끌 생각이군요. 자, 침착한 자, 사람이 들어오고 알고 있고 시간 없으니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지! 아 이게 마지막 그 변수까지 장벽으로 막아놔가지고 양동으로 일단 들어가려고 했는데 장벽 때문에 정해. 아 클래식한 움직임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 할배 선수 01년생이에요. 01년생. 01. 와. 네. 완전 공일 빠른 일이에요. 1월 5일이에요. 오, 좋다. 이거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물과 불의 네. 조합. 와. 얘 두나구슬 깔리고 거기에 떨어진 거라 빠지지도 못하고 뜨거워서 갔어요. 나가다 그냥 가는 거죠, 이거는. 공국 스킬 연계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 상대가 2코 라운드니까 이거는 러쉬 올 거다. 맞습니다. 라고 해서 짱을 지어가지고 데뷔를 미리 해놨네요. 네, 콜. 오 무결점 띄우는군요. 자 피해 없이 이긴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오퍼레이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비디 선수 잡으려고 지금 오히려 A쪽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켈리 선수가 과연 자를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원을 조금은 나눠봤는데요. 아 여기서의 켈리! 깜짝 오퍼! 이러면은 야 뭐야 여기 오퍼다 얘 이런 얘기 나오면 아니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돌릴 건 지금 바로 런해야 되는데 일단 스파이크 설치 완료하고 뒤쪽으로 빠지는 네코리. 일단 히야가 또 하나를 보내버리는군요. 자 할배가 반응을 했는데 뒤쪽에 다시 한번 히야. 그러니까 램프에 갇힌 거를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냥 벽 다 긁고 들어가는 거죠. 여유가 넘치는군요. 또 한번 수비 진영에서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불도저 너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슈지가 근데 비즈까지 거의 먹은 거라 이거 바로 깔렸어요. 그런데 와. 원거리에서 다 쓸려나가는군요. 야 진짜 이게 정보가 너무 확실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레이지 입장에서 전진했는데 아무도 안 보였기 때문에 야 이거 그냥 목욕탕 계속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변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조합에 대한 좀 부분들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합의 그 특징적인 장면들이 좀 더 올라오고 있는데 궤돌기억? 궤돌기억이 일단 터졌죠! 미쇼크가 갑니다! 두나곳을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둘이면 진짜 어느 한쪽은 사이퍼가 막든 어느 한쪽은 이렇게 두나곳을 덧쳐도 뭐 소위탄이 됐든 궤돌격이 됐든 간에 충분히 수비가 되거든요. 저도 시간을 끌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침착한 사람이 3명째를 재고! 이 팀의 에이스 침착한 사람이 해주나요? 하지만 스파이크 다운이라서 오퍼레이터를 뚫고 갈 수 있을지 어렵죠? 20초인데 솔직히, 예,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38이고 아 요거는 뭐 어려운 상황이라서 맛을 보고 싶은데 머리? 아, 이게 플럭스 입장에서 사실 A 웨이크 주면서 B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네. 이거 나오다가 제가 보기에 그거 그냥 예샷 때릴 거예요. 자! 페인트다리 온더리로! 자, 그리고 데미장식! 아. 야, 그래서 설치 됐을 텐데 램프 봐야 됩니다, 램프. 램프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자, 구도라면 이제, 궁극, 이제 샀어요. 근데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 어떤가요? 히야가 들어가면서 히야가 새벽에 아 아니 그래도 바이퍼가
아니 저렇게까지 들어가서 독성분 이러면서 구대구 상황 아 일단 B사이트에 대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되게 답답해요. 이게 엔트리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경기가 엔트리도 없고 물론 이제 뭐 오맨이 와 완전 죽창으로 찔렸네요. 네. 아니 저기를 아니 오퍼를 들고 물론 크레드 많은 거 인정. 근데 저 자리에서 전진을 계속 고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플레이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또 애매합니다. 설치는 했는데. 자 한 명이라도 죽게 된다면 사이퍼에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할배. 아 할배. 아 이거는. 근데 네 골 잡아주면서. 근데 슈즈가 또다시 분위기를 만들어주나요? 네콜! 아, 네콜! 네콜. 너무 좋죠. 우와. 예, 마지막 변수마저 지워버리는 것 같은. 이거 한 명의 해체 붙고 나오는 거 끊어주면 돼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커버! 뒤에! 우와! 아, 뒤에서 누가 좀 빨리 나와줬어요. 여기야. 예. 예! 예! 오케이. 예!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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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아니 오예! 예! 아 오예는 약간 다른 느낌이었는데 예. 아니 오예는 좀 약간 그 선 넘은 듯한 아니 저희는 그런 느낌까지 아니었는데 갑자기 좋단 얘기죠? 예 많이 좋았나봐요. 오예를 외쳐가지고 예예 감동스럽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10대 9 상황에서 일단은 스파이크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콜이 옆쪽으로 돌아가고 수적으로는 플럭스가 좀 더 유리합니다. 예 천천히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아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예. 있는데 그렇죠. 이게 아예 각을 안 주고 나오면 잡아먹는 구도라 이거는 너무 유리하죠. 플럭스가 미쇼크가 일단은 히아를 끊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히아가 변수였는데 히아 잘리면 없어요. 비가 아 레비 안쪽 더 들어가면 성년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맞았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 이걸 따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아 이거 좀 슬쩍 일단은 치고 빠지는 나머지 한 30까지 페이크죠? 좀 세게 쳤어요. 그리고 B로 합니다. B로 와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는데요. 네 준비된 건데 IDG가 바라보고 있었다 누웠고요. 근데 너무 한 점 돌파나 봐야 돼요. 옙 할배가 일단 플레이가 잡았고요. 그렇죠. 히아가 무리 안 하고 일부러 빼고 몰 때까지 최대 시간을 끌어주는 그런 플레이였고요. 스파이크 서치 자 이는 어떻습니까? 3대3 3대3 팽팽한 상황에서 켈리가 켈리가 근데 오퍼란 말이에요. 예 근데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다 찍고 들어가면 어느 한쪽에 쓰려 때 불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다 잡혀요. 아 내 골이 다 측량한 사람들 잡혔고요. 잡았어요? 켈리 위치 모르면 켈리 돈 거 모르면 켈리 돌았거든요. 켈리 돌았어요. 어떤가요? 그런데 여기. 일단 안쪽 들어왔는데 할배가 할배 다섯 명을 모두 맨이 궁극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 루나타이 플럭스 아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백업이 느린 포지션이에요. 착한 사람이 히아를 뚫고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에 스파이크 설치. 근데 이거 만약에 돌아 들어오는 사이퍼의 옆구리 잡히고 이러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확인. 예. 제 진입이 굉장히 잘 됐어요. 프링이 뒤에서 맞는데 침착한 사람이 다시 한번 프링을 잡았고요. 어떤가요? IDG. 근데 IDG.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요. IDG 15. 와 이거 15에다가 일단 연막 쓰고 연막 어디에요? 자 소위탄 던져놓고 해체 액션이 나오 연막 야! 할배 근데 IDG 판단은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 소위탄이 있었기 때문이야.